자, 의문은 또 있습니다. 손 의원은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1년 반 전에 집을 샀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샀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청을 취재해 봤더니 손 의원이 건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2017년 3월경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건 2007년이었고 이후 10년 동안 논의의 진전이 없다가 2017년 3월부터 다시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손 의원이 이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지역에는 목포의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120년 전 조성된 근대 도로와 골목길도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대 건축물이 조명되기 시작한 건 2007년입니다. 문화재청은 당시 근대 건축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은 10년 뒤인 2017년 3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손혜원 의원 관련인들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로 지정될 지역 내에 있는 열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여기 와갖고 아이고 이건 여기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돈을 있으면 낮은 집을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당시 가격은 3.3제곱미터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외지인들이 찾아오자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배에서 4배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뭐 200, 뭐 그런 식으로 예, 요즘에 물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봐서 저희는 상당히 1000만 원에도 나왔어요. 이 지역은 2018년 8월 문화재가 되었고 이제는 매물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